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제가 호로스코프 베를린 카드 이후에 두 번째로 마스터했던 오쇼젠 카드입니다. 이 오쇼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속마음을 리딩할 때 가장 적중률이 높은 카드예요. 그래서 속마음 타로 카드로 속마음 사람 속마음을 보고 싶다고 할때 오쇼젠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오쇼라는 인도 철학 명상으로 유명한 철학자의 카드입니다. 근데 이 오쇼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문으로 된 버전이 있고, 또 이렇게 한글판으로도, 이렇게 밑에, 한글판은 밑에 한글로 적혀져 있고, 이렇게, 영문판은 밑에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판 북세트 같은 경우에는 영문 설명서랑 함께 세트이고,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된 북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재질적인 면에서 영문으로 된 버전이 훨씬 스프레드도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영문판으로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글판 구매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 밑에 한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근데 보시면 재질 차이가 이렇게 똑같은 매수 장수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두께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제가 재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좀 얇고 이건 좀더 두꺼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지금 한글판으로 이 오쇼젠 카드가 너무 낡아서 이 검정색 부분이 너무 낡아서 이 부분을 좀 트리밍을 매각 트리밍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쇼젠 카드의 크기가 가로가 7.3, 세로가 10.9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커팅을 어떻게 하려면 여기 흰색 부분이 아닌 여기 사도 컬러 부분까지만 지금 커팅을 흰색이 나오지 않게 커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종 제가 원하는 크기는 6.4에 8.9.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커팅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이 숫자가 꼭 의미하는 바가 좀 많진 않아서 숫자 부분이 없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선까지 이렇게 커팅을 해보려고 해요. 또 이제 제가 사용하다 보면 지금 가로가 7.4라서 7cm가 넘다 보니까 손아귀가 힘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글판은 영문은 지금 여기 외곽 부분이 검정색이 아직 많이 마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어느 정도 더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이 한글판을 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검정색 트리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한글판 그 외곽 여기 흰색 부분까지 커팅을 다한 네모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6.4에 8.8이니까 포켓 사이즈만큼 작아졌죠. 그래서 스프레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뒷부분은 비교를 하면 이 정도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가 이 정도로 작고 줄어들게 되죠. 실제 원래 오셔제는 이 정도 크기인데 포켓 사이즈만큼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옆면 처음 커팅하면 어떤지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그 라인을 따라서 커팅을 한다고 해도 보시면 완전히 일렬로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좀 거칠거칠하다고 해야 되나? 보이세요? 아무래도 조금 타로 이렇게 셔플을 지금 할 때도 옆면 부분에 손이 닿게 되는데 촉감도 별로 안 좋아서 그 옆면 부분에 그 마카 이런 저는 붓펜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옆면 작업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네모 커팅한 거 해서도 지금 촬영해서 보여드려요. 보면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작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면 더 잘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리딩을 하려면 이 지금 밑에 부분에 이 글자에 집중을 너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커팅을 하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한 다음이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 자체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이미지 리딩, 직관 리딩 조금 더 깊이 하시려면 이 덱이 정말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이 덱이 여러 개가 지금 이미 있다. 그리고 하나가 좀 낡은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도 공부를 하고 이 상태로도 공부를 하고 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할 것이 이 라운드 커터기로 커터기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커터기를 안 하면 끝이 너무 뾰족해져서 손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네, 이렇게 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붉은 잘 보이게 붉은색 계열로 해볼게요. 밑에 스크래드 천이 다크 그레이 컬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느낌이 들죠. 제가 이걸 전부 다 79장을 전부 다 라운드 커터기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촬영을 해볼게요. 부펜하는 방법도 또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커터기로 마무리 처리까지 지금 다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귀여운 포켓 카드처럼 되어버렸죠. 이제 여기서
붓펜으로 옆면을 칠해 보려고 합니다. 붓펜 칠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한 거는 올려두고 묻는 건 나중에 닦아내면서 다른 검정 이번에도 이번에는 검정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을 해볼까 레드 컬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오쇼젠 카드 뒷면이 이 색이다 보니까는 검정색 외에 다른 색을 어울리는 거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커 색이 대부분 검정, 빨강, 파랑 이런 색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번에도 검정으로 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마카펜으로 하면 마카펜 끝이 이런 게 마카펜이죠. 마카펜 끝이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칠하는 게 어려워요. 옆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죠? 묻어나고 묻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붓펜으로 하나 구입하셔서 칠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이렇게
라는 거죠. 이렇게 귀여운가요? 귀엽나요? 카드가 같은 이미지를 축소해서 오리지널 사이즈 7×12cm의 오리지널 사이즈가 나오고 포켓 사이즈가 나오는 걸 이렇게 구입을 하면 확실히 포켓 사이즈가 귀여워요. 그래서 지금 오쇼젠도 어떻게 보면 포켓 사이즈로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제 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하면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아 이걸 A와 B와 C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아 그 이 결과물은 어떻겠다 이걸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디자인 보통 이제 시각 디자인, 뭐 제품 디자인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배워와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요즘에는 디자인 경영과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생겼는데 이걸 기획을 어떤 시장 조사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맞는지 또 생산 컨셉을 어떤 수학적 도표처럼 그려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공략해서 디자인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 이런 거라던가 그 디자인적인 그런 뭐 인문적인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배우지만 제일 트레이닝 많이 받는 게 어떤 제품을 A와 B와 C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A와 D와 E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하면 어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낳을 것이니까 어떤 게 더 예쁠까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을 뭐 수십 가지의 경우 수백 가지의 경우를 상상을 한 다음에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낫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런 걸 훈련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카드를 외곽 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나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용할 만하고, 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꽤 오래 한 다음에 이걸 결정을 해서 지금 하나씩 카드를 변형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프로로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한 이런 경험을 동영상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하고자 하는 거에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뭐 아까 지금 이 동영상 말고 아까 올린 오쇼젠 공부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오쇼젠 카드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걸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 카드를 호로스코프 벨린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마스터한 카드인데, 이 호로스코프 벨린이랑 이 오쇼젠 카드를 마스터한 다음부터는 진짜 자신감이 생겨서 그 어떤 카드도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약간 경험치를 갖게 만들어준 두 개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거 요거 요거를 보니까 이 카드 마스터가 되었다. 그런 거를 좀 공유해 보려고 동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또한 장씩 타로 카드 보는 것도 제가 그 카드를 사기 전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번 보고 살까, 구입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카드랑 이 카드랑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했더니 더 공부의 질이 올라가고 더그 카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위주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총 79장인데, 오쇼젠을. 총 79장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총 79장을 한번 검정색 마커로 이렇게 하는 걸 1회라고 했을 때, 요렇게 1회를 다한 다음에 몇 시간 말리고, 또 2회를 하고, 또몇 시간 말리고, 또 3회를 하고, 3회까지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사용하면, 카드 사용 잘 할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찍고, 제가 이거 3회까지 붓펜으로 칠한 다음에, 하루 이틀 말려서, 어떻게 완성됐는지 동영상을 한번 이어서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그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좀 머리를 너무 많이 쓰거나, 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던 날에는 손을 쓰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날 이런 리폼을 해요. 이런 카드 리폼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너무 많이 썼다거나, 그런 날. 이렇게 단순, 손을 쓰는 단순 노동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힐링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날 잡아서 이 카드를 변형을 한다던가,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잘 지어서 보겠습니다. 네, 완성해봤어요. 일단 지금 옆면을 1회치만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깔끔한 상태는 아닌데, 이걸 수치를 총 3회 정도 하면, 여기 두들두들한 부분이 다 말끔하게, 두들두들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잘 사진, 이게 동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분이 매끈하진 않거든요. 종이를 절단한 부분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3회 정도 하면 이게 매끈해져요. 그래서 1회만 처음에 커팅하거나 1회, 2회 정도만 했을 때좀 놀라시지 마시고 3회 정도 해보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을 했고, 뷔페 이걸 1회 정도까지만 한 이유가, 뷔페 이거를 한 자루를 사면 타로 카드 2개 정도 옆면을 할수 있고, 지금 이게 세 개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개째까지 하기에는 무리네요. 그래서 붓펜 하나를 사면 두개 정도 리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죠? 이미지를 보면 귀엽죠? 포켓 사이즈라서. 또 이제 이런 리폼을 하기에 좀 좋은 게, 검정색 부분이 허름해지는 경우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 카드 보관을 잘 못해서 카드가 휘었을 때도 이렇게 커팅을 해버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휜 부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카드 귀엽죠? 포켓 부분. 그리고 그림 부분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돼서 또 새로운 카드를 하나 새로 한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또 쓰면서 이미지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숙지를 해보고, 또 제가 지금 한글판을 커팅을 했으니까 이렇게 영문판을 보면서 또 아래 그 문구랑 같이 사용도 해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굉장히 문구만 봤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카드 이미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카드, 이걸 이제 이너보이스라는 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번 볼 때마다 돌고래랑 이달 모양, 이것만 했었는데, 밑에 문구가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 수정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식물들도 보이고, 이제 이런 게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힐링 카드인데, 치유 카드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꽃, 연꽃,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또 이런 게 차이점이네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점점 발견하면서 이제 그런 게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는 나를 더 집중하게 도와주는 이런 카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변화가 있게 되죠. 이 카드도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이 주역에서 나오는 이 모양밖에 보이지 않고 여기랑 여기 이 사람 얼굴만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커팅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 부분에 보석이 있고 여기 독수리와 오리가 있고 밑에 뱀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전에는 이 밑에 문구를 읽느라고 이 뱀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 옆모습,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이렇게 사람 옆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두 명의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커팅하고 자세히 그림을 처음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파이팅 카드, 이 싸움 카드도 제가 약간 싸우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랑 밑에 파이팅 이 글씨만 보기 바빴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뿌연 안개 속에 사람 두 명이 어깨를 잡고 이 화난 표정, 이거 이미지가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이건 나눔 카드, 쉐어 카드인데 여기 석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게 해바라기라고 보일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이걸 커팅하고 나서 처음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못 봤던 거가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서프레션 억압 카드인데 여기 이게 뭔가 누르고 있는 건데, 누르고 있는 것만 제가 그냥 느끼고, 이 갈라진 것만 보였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것에 구름이 많이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리딩을 복잡한, 생각들이 이 사람을 옮아매고, 이렇게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리딩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카드도 지금 보니까 여기가 뱀처럼 이 라운드에 이게 성수 매추어리티 카드인데 여기 뱀처럼 마치 보이네요. 하나의 어떤 사이클처럼 보이네요. 이 카드도 지금 커팅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밤이고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인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여기 나무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카드도 전생 카드인데 여기 물고기라던가 여기 밑에 그림까지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이렇게 양쪽이 도마뱀만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 손으로 이걸 감싸고 있는 게 보이고, 또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치 모래시계가, 모래시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오쇼젠 카드를 외곽 트리밍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